독특한 향으로 입맛을 돋구는 대표적인 봄나물 치나물이 제철입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치나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함께 보시죠. 봄기호를 머금은 파릇한 치나물이 하우스 안에 가득합니다. 치나물을 수확하는 농부의 손끝에도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바구니는 향긋한 치나물로 금세 가득합니다. 광양은 올해 150여 농가가 682톤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재배에 손도 많이 가지 않아 농한기 고령층 농민들의 효자 품목입니다. 광양 치나물은 친환경 재배로 해가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치나물은 쌉쌀한 맛으로 입맛을 돋구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전 예방과 감기, 골다공증, 충곤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나물은요, 친환경 재배로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인기가 더하고 있고요. 쌉쌀한 맛으로 입맛을 돋구고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전 예방과 감기, 두통, 진통 효과에 함께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봄 건강식품 치나물이 농민에게는 고소득을, 소비자의 식탁에는 향긋한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은정입니다.